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카페랑 블로그 그리고 또 제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 그리고 실제로 부작용에 대해서 호소하는 분들도 이제 글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근데 이런 글들을 접하다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탈모약이 진짜 다른 어떤 약물들보다 부작용이 심각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일단 몇 가지 약을 부작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 A라고 할게요. A약은 B약은 C약은 다 끔찍합니다. A, B, C약 D약 한번 볼까요? A, B, C, D약 부작용들 다 기억 못하시겠죠? 근데 어떤 약들인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A약 우르사예요. 간장약으로 많이 먹는 B약 뭐예요? 표피, 괴사, 용해망 이거 나왔던 거 개보린이에요. C약은 뭐냐면 소혈하고 혈뇨 있고 막 이랬던 거 있죠. 그거는 아스피린이에요. 그리고 D약은 보안통, 뭐 혈정액, 유방암 뭐 등등 이거는 이제 프로페시아, 피나스트리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른 약들도 부작용에 대한 부분만 보면 되게 끔찍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보린을 먹고 우르사를 먹을 때 이거를 실제로 생기는 분은 거의 굉장히 드물고요. 이걸 걱정하면서 먹지도 않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탈모약은 물론 그 성욕에 떨어지는 부작용은 이렇게 생기는 부작용보다 좀 높죠. 5에서 10%긴 하지만 끊으면 돌아오니까 설명서라든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약을 안 드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만 있어도 약 설명서에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보다는 굉장히 심해 보이는 부작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작용들을 검색하시고 아유 나는 뭐 약은 절대 안 먹겠다 라고 미리 짐작해서 겁내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약에 대한 선입견 너무 갖지 마시고 오랫동안 방치하셨다가 내원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한번 병원에 와보세요. 와보시고 그리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중단해도 늦지 않아요. 시작 전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된 대부분의 이 탈모 치료약의 부작용은 가역적이니까요. 중단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힘내시고 병원에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